이 다육이들은 사연이 있는 다육이들이에요. 작년 여름 비도 많이 오고 무척 더웠었지요. 다육이가 깨어나기도 전에 9월에 촬영해서 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영상에 올렸던 그 다육이들인데, 영상을 보시고 다육이를 구매하러 멀리서 오신 분이 다육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포기를 한 다육이들이에요. 그 다육이들이 지금은 더 예뻐지고 양도 더 많아졌어요. 위에를 가득 채우고도 그때도 아래가 많이 있었는데 아래가 더 많아졌네요. 그때보다도 훨씬 예뻐진 다육이들, 양이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.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. 분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시면 양이 분이거든요. 이 분들은 굉장히 큰 분들이 많아서 분값만 해도 굉장한 돈을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네요. 지난 9월에 올렸던 영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얼굴이 많이 예뻐졌지요. 수빙이 묵으면 이렇게 형광빛을 띠지요. 이렇게 예쁘고요. 얘도 분하고 한번 볼까요? 저쪽이 앞인 것 같으네요. 이쪽은 뒤고요. 파키포리아인데 입장이 굉장히 짧지요? 목대도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많은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. 분도 이 정도 되는 분이고요. 두수도 굉장히 많지요? 파키포리아는 가격이 아직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가격대가 있다고 하네요. 얘는 레티지아 철화예요. 이 색감 한번 보세요. 이 정도 되는 레티지아 철화지요. 분하고 어울리죠? 그리고 이쪽에는 에오니움 속에 속하는 다육인 것 같은데 얼굴도 이런 얼굴을 하고 있고요. 분도 이런 분이고요. 아주 커다란 화분에 심겨진 이 파키피덤 얼굴 한번 보세요. 굉장히 크지요. 목대도 이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러블리 로즈 합식한 것 같으네요. 색감이 이런 색감을 띠는 걸로 봐서는 많이 묵었다는 걸알수 있지요. 다 모두가 하나같이 양이분이에요. 여기 라울도 있고요. 분도 굉장히 큰 분이에요.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정도 크기이고요. 이 정도 크기예요. 종이컵하고 한번 보세요. 이 정도 크기고요. 아래쪽에는 이렇게 하월시아에 속하는 다육이들이 많거든요. 아래쪽에 있는 하월시아 크기도 굉장히 크거든요. 바닥에 내려놓고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 정도 크기예요. 대부분이 하월시아는 이 정도 크기예요. 라울 얼굴 한번 보세요. 지난 여름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. 그리고 이 옆에 화이트 그린이 얼굴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똘망똘망 별 같아요. 목대가 굉장히 굵지요. 이렇게 다 드러난 목대도 있고요. 이렇게 빽빽한 화이트 그린이도 있고요. 크기는 한 뼘이 넘고요. 라울 크기는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정도 크기이고요. 여기 화이트 그린이는 이 정도 크기예요. 가운데도 한번 더 볼까요? 이 정도 크기예요. 이쪽에 방울복랑금은 화분 뼘으로
한 뼘이 훨씬 넘거든요. 그리고 폭도 30cm가 넘고요. 이쪽에 호피봉랑금이고요. 호피봉랑금도 30cm 정도 되어 보이네요. 러우도 있고요. 러우는 철하네요. 이 러우 철하는 전체적인 길이가 한 50cm는 되어 보이네요. 이쪽에도 원종봉랑금이 있고요. 여기는 사치 철화인가요? 오, 한 뼘이 훨씬 넘어요. 두 뼘은 되는 것 같으네요. 원종봉랑금, 호피봉랑금, 또 뒤에 러우 철화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.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하월시아가 있는 아래쪽으로 해서 뺑 둘러서 또 제라늄도 있고요.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죠. 이쪽에 화이트 그린이랑 또 이렇게 빼곡히 다 심어 놓으셨네요. 이쪽에 지금 키피인데 아래쪽만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쪽에 화이트 그린이도 많이 삽목을 해놓으셨고요. 저쪽에도 있고요. 저 아래쪽 보이죠?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또 이렇게 하월시아에 속하는 그런 다육이들 또 라디칸스랑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고요. 이제 키핑대 위에. 키핑대 하나의 길이는 폭이 110cm이고요. 길이는 5.3m예요. 이런 키핑대 두 개에 빼곡히 이렇게 다육이들이 있고요. 가운데는 저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또 다육이들을 놓았어요. 여기 향기가 좋다는 수잔아의 꽃봉오리를 이렇게 많이 맺고 있네요.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. 그 뒤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샹그릴라. 또 얘는 금 같아 보이지요.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름을 모르는 다육이. 그다음 이 앞쪽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. 이런 보카사나. 크기는 컵을 앞쪽에다 놨는데도 이 정도 크기예요. 그리고 색감이 예쁜 레티지아, 그 옆에 녹귀란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양이분에 다 심겨져 있어요. 희성민.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빨간 색감을 띠고 있지요. 그 옆에 이런 다육이들도 있고요. 마디바도 있고요. 페리도트네요. 조금 전에 봤던 레티지아 철화 앞에서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소인재 금도 있고요.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. 마커스. 그 옆에 꽃을 피운 다육이도 있고요. 여기 소인재 금또 있네요. 홍포도도 있고요. 여기는 아메치스 같아 보이는데요. 여기 릴리패드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고요. 그 옆에 라울도 있고요. 마커스도 있고요. 레티지아도 있고요. 여기는 펜댄스가 이렇게 분재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분재형으로 되어 있는 펜댄스가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이렇게 꽃봉오리를 많이 올렸네요. 그리고 벽어연도 있고요. 그 옆에 빨간 색감을 띠는 이런 다육이도 있고요. 여기는 비슷한 화분에 심겨진 창들도 많이 보이네요.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창철화도 있고요. 이쪽은 이렇게 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얘는 구두룡이라고 써 있는데, 이렇게 이 정도 크기이고요.
이쪽에 앞쪽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? 매직잼 골드도 있고요. 이거는 미파인가요? 사회파인가 미파? 전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많은 이런 다육이도 있고요. 그 옆에 이런 다육이도 있고요. 이렇게 분재형으로 키워놓은 별의 눈물도 굉장히 크거든요. 이 정도 크기의 별의 눈물도 두 개나 있네요. 앞에 이런 다육이들도 있고요. 커다란 원종 공랑금이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나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원종 공랑금이 또 있어요. 크기는 컵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 정도 크기이고요. 자구도 많이 달고 있지요. 이쪽도 한번 보세요.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많은 원종 복랑금과 방울 복랑금 또 호피 복랑금 많이 있지요. 이쪽에는 리톱스도 있고요. 이건 하월시아에 속하는 다육인 것 같아요. 색감이 참 예쁘지요. 크기는 이 정도 크기고요. 지금 종이컵을 앞쪽에다 놨는데도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지요. 그리고 온둘라타도 있고요. 온둘라타도 목대가 굉장히 많아요. 상당히 굵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이 정도 되는 목대예요. 이런 목대가 보세요. 이렇게 많아요.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. 여기는 꽃도 맺혔네요. 그리고 색감이 예쁜 이런 다육이도 있고요. 이쪽에는 퍼프 또 이런 다육이들도 있고요. 저쪽에는 에오니움에 속하는 다육이들도 있고요. 이런 아프리카 식물도 있네요. 그리고 까라솔도 수형이 좀 독특하네요. 이렇게 화산석을 올려서 분재처럼 키워도 멋스러운데요. 그리고 얘는 다육이도 있고요. 원종 벽어연도 있네요. 이건 소인재 같은데 또 이렇게 목대가 다 드러나니까 또 예쁘지요. 박하장도 있고요. 이런 선인장 종류도 있고요. 로마 또 얘도 로마인데 얼굴이 차이가 있네요. 더 묵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긴 수빈금이고요. 집시 같아 보이네요. 그리고 이쪽에 또 이쪽에 에둘리스도 있고요. 뒤에 이렇게 많은 양이분에 심겨진 이런 다육이들도 있고요. 이 색감 한번 보세요. 정말 예쁘죠? 이 롱분에 심겨진 이 수빙 한번 보세요. 분이 30cm도 지금 넘는 분이거든요.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. 얘는 흙길인데 30cm 정도 되는 이런 분에 목대도 굉장히 굵어요. 이 옆에 골든 글로우 많이 무거워 보이네요. 이런 골든 글로우도 양이분에 심겨져 있고요. 이쪽에 기천금도 크기가 이 정도, 작은 화분도 크기가 이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도테랑 같기도 하고요. 이런 다육이도 있고요. 요즘 유행이라는 남봉호 그런 모양을 띄고 있는데 굉장히 얘도 크네요. 앞에다 놨는데도 이 정도 크기거든요. 실버스타도 있고요. 이런 화분들
얘는 이렇게 꽃을 피웠네요. 이름은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작은 화분도 크기가 이 정도는 되어요. 이쪽에도 쭉 한번 양이분에 심겨진 다육이들 아까 기천근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양이분에만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. 이 분들은 이 정도 크기거든요. 앞에 당인도 예쁘지요. 이렇게 특이한 이런 식물도 있고요. 이런 색감을 띠는 그런 다육이도 있고요. 얘는 50년 꽃 같아 보이는데, 소인재 금. 얘는 이런 신발은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. 여기도 화분도 한번 볼까요? 이쪽도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빨간 꽃을 피운 이 다육이는 보이나요? 화재 금이고요. 홍매화 같아 보이네요. 소인재 금도 있고요. 바론블즈 이런 색감을 띠고 있는 바론블즈라는 그런 다육이도 있고요. 얘는 화이트 그린이가 아니고요. 루비제나예요.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. 그 옆에 에들리스. 얘는 시트리나 같아요. 그리고 그 옆에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루다도 있고요. 아, 루다하고 레티지아하고 합식했네요. 루다와 레티지아하고 합식한 이런 바구니 모양의 화분도 있고요. 얘는 에그리논 같아 보이네요. 한몸 군생인데,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. 그 옆에 로치도 있고요. 여기 벽어용 꽃핀 거 한번 보세요. 그리고 그 옆에 미니벨 금도 있고요. 오즈모 금도 있고요.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. 이런 다육이도 있어요. 얘는 실버스타는 이렇게 한 화분에 여러 개가 심겨져 있네요. 목대가 있는 카랑코에도 있고요. 20cm 화분에 심겨진 상아 자구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여기도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. 전체적인 길이는 한 40cm, 거기 거의 50cm 정도 되어 보이네요. 그 옆에 라울 금도 있고요. 라울 금은 30cm가 넘어 보여요. 그리고 멋진 수영의 루다도 있고요. 그 옆에 목대가 많이 늘어진 살구미인 금도 있고요. 그 옆에 40cm는 되어 보이는 커다란 쌍둥이 화분에 얘는 춘맹이 저쪽으로 늘어진 것 같아요. 그 옆에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합식한 것 같으네요. 석연화랑 그리고 늘어진 청옥도 있고요. 수영이 예쁜 이름을 모르는 이 다육이도 있고요.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런 화분에 심겨진 이런 창철화도 있고요.
여기도 이런 화분에 심겨진 창도 있고요. 크기 한번 볼까요? 이 정도 크기예요. 린들레아 금도 아주 풍성해요. 그리고 그 옆에 에둘리스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. 에둘리스도 이 정도 크기이고요. 다 굉장히 커요. 다육이를 키우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. 굉장히 크거든요. 삽목 상자도 한번 보세요. 상자도 굉장히 길어요. 더 많아졌죠?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래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위에만 지금 보여드렸어요. 아래는 양쪽으로 또 뒤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.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